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아침 모세의 노래를 낭송하다. 모세의 노래. 아침 새벽 일찍 동지를 향하여 밤의 가람자 쭉 길어지니 이상하게 일어나는 시간도 덩달아 늘어져 형을 닮으려는 동생처럼 동조 현상을 보인다. 같은 시각 아직 가물가물한데 새 한 마리가 짐을 깨운다. 옹기가 있는 이불 속 눈은 감겨져 있는 오직 기만이 살아서 촉수를 밖으로 내놓은 상황. 들려오는 새소리에 푹 빠진 나 새의 나이, 생각, 식성, 감정상태 등이 도미노 무너지듯 고막을 넘어서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춤을 춘다. 하루는 매일매일 새롭고 신나는 지저금으로 눈을 뜬다.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이다. 해가 짧아졌다. 동지를 향하여서 동지가 가장 밤이 깊은 시점이니 12월 22일쯤 어둠은 더욱더 길어지리라. 거기에 들리는 새소리, 모든 잠이 빠진 상태, 눈도 감긴 상태에서 열들이 있는 귓속으로 들어오는 새소리, 그 새소리의 신비하고 오묘하고 달콤한 맛을 본 적이 있는가? 오직 새와 내가 둘이서 하나가 되어서 논다. 그 새소리에 그 새의 기쁨과 슬픔, 나이, 그리고 괴로움, 모든 감정이 다 읽혀지는 것 같은 동조현상을 발견한다. 집중하여서 듣는다기보다는 모든 감각을 청각만 열어놨을 때 새와 소통할 수 있는 아침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렇다. 사랑한다는 것, 거창하게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관심이고 사랑이다. 그리하여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고막 속으로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온든 것을 상상하여 그림을 그릴 때 하얀 도화지에 무수한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자연이 만들어지고 내 삶이 만들어진다. 창세기 전에 인류가 시작할 때도 분명코 다른 하나간데 새 소리가 있었으리라. 옛날 사람들은 새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절대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영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새를 신의 전령사라고 믿었다. 하늘에 나를 수 있는 자,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러한 신화성의 전설이 오늘 아침 나를 깨운다.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나를 깨운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듯이 새 시세가 시작되시지 새 하루는 이렇게 매일매일 신나게 새의 지저귐으로 눈을 뜬다. 시작한다. 새 아침이다. 새 소리는 빵이 아니다.